그런지는 모를 텐데 돈이 없으니 뭘 갖고 시집을 보내? 아무것도 결정된 거 없어요, 어머니. 걱정 이르세요. 큰일 앞두고는 납질러 가는 것이 좋아. 날 받아놓으면 정신없는 뱀이요. 사장님, 조 사장님 모셨구만요. 어쩌지? 오래 기다렸다면서? 아주 잘해. 벽한테 좀 기다리게. 아, 예. 잘해. 나한테 이래도 되는 거요? 아, 돈 좀 있다고 눈에 뵌 게 없냐 말이요? 아, 준호. 전화도 따돌리고 내 의사 한 시간이 넘게 기다렸어. 점심을 시장님이랑 경찰서장님이랑 먹었는데 얘기가 길어졌어. 아, 시장님이랑 경찰서장은 높은 사람이고 나는 아, 이 성준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말이었지만. 아, 웃어. 아, 웃음이 나와. 자네 어렸을 때도 이랬던 거 아나? 어? 승진에 못 이기면 새파랗게 넘어갔잖아. 얼른 뚱땅 넘어갈 생각을 하덜 말어. 참나. 나는 자네가 지금 왜 이런지 영문도 몰라. 왜 이런지부터 얘기해봐. 애비는 이 송준호랑 사돈 맺게 생겼다고 사방팔방에 소문 내고 다니고 자식놈은 혼인도 안 했는데 그 양같이 규숙 꺼내서 외박을 해놓고는 지가 안 데려가면 저녁이신데도 협박을 하고 아 이래도 되는 거잖 말이오. 아, 밖에 직원들이 있어. 목소리 좀 낮춰. 아, 도대체가 말이야 나를 우리 집안을 뭘로 보고 이러는지 말 좀 해보란 말이오. 자네가 지금 이렇게 흥분한 이유는 자네 딸 절대로 우리 아들이랑 혼인 못 시킨다 그 얘긴가? 아이, 내 말은 엊그제도 비슷한 얘기한 것 같은데 나도 뭐 자네랑 사돈 맺고 싶어서 환장한더만요. 사실대로 말하면은 자네 딸이 내 아들이랑 연애한다는 소문이 파다하길래 내가 그런 말은 좀 했네. 아, 유부녀 유부남이 바람난 것도 아니고 처녀 총각이 연애한 것이 무슨 흉이여? 막말로 결혼시켜버리면 되는 거지? 그러나 그것도 내 아들한테는 딸을 준다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어. 자네가 정 딸을 주기 싫다면 나도 굳이 자네 딸 며느리로 데려올 생각 없네. 앞으로 화산바닥에 무슨 소문이 퍼지든 자네 딸은 자네가 책임져. 내 아들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. 그럼 얘기 끝난 거지. 사장님도 참. 아, 그러려고 이 조 사장님 만나신 건 아니잖아요. 아, 시방 아쉬운 사람은 사장님이랑께요. 이 칼자루는 조 사장님이 쥐고 있고요. 딸 가진 죄인은 이 사장님이라고요. 전화 줘서 고마워. 그렇지 않아도 대평리에 갈 생각이었네. 대평리는 왜요? 아버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셨어. 무슨 말이요? 아버님 만나 뵙고 우리 결혼 승낙 받았어. 조수영 씨. 절차는 어른들끼리 의논하실 거고 내 생각엔 5월 가기 전... 조수영 씨. 얘기해.
나 은행 사표낸 날 강천사 갔었다죠. 그랬어. 무슨 수를 쓰더라도 오늘 이후 수영이 자신을 단념하도록 해야 한다고 야무서는 다짐합니다. 더 이상 자신으로 인해 수영이 상처받는 것도 원치 않는 일이기 때문입니다.